예. 안 그러면은 계속 치매에 딸려서 지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자, 우리 볼이에요. 오, 지금은 이현식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을 선언하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이란의 윙 선수가 볼을 놓쳤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예. 자, 지금 느린 장면을 좀 보시죠. 아, 발을 의도적으로 걸었다. 자, 이것은 좀 위험한 플레이가 선언이 된 거예요. 예. 슛 막았어요. 그렇죠. 아, 이창우가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네. 이창우. 이제는 크게 놀랍지가 않아요. 그렇죠. 워낙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명이 이제 퇴장을 처음 당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6대 5가 되네요. 자, 한 명이 적은 상황. 우리 선수들로서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좀 득점을 연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민호, 박준규 거쳐서 김동철. 김동철 빠르게 내주면서 이은호까지 공을 살짝 흘렸는데요.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안쪽 박준규 넣었습니다. 슛! 네, 성공입니다. 좋아요. 박준규 좋습니다. 자,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이용을 잘했고. 예. 오! 김동철 선수가 지금. 자,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자칫 부상이 있을 뻔했던 오미드 선수입니다. 자, 오미드 선수가 윙 선수인데 가운데까지 뛰어 들어오면서 채공 시간이 아주 좋은데 박준규 선수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이 걸렸어요. 예. 그러면서 좀 위험한 장면이 지금 나오네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양 팀 모두 부상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죠. 22대 14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명이 지금 적은 상황. 자, 지금도 이제 바닥에 물기가 네.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잠시 중단이 되네요. 선수들 땀이 이제 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자, 계속해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이란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가로채기! 자,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 수비. 김동철 선수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슛! 막았어요! 막았어요. 자, 빠르게 할까요? 아, 여기서 다시 공을 뺏겼습니다. 수비해야죠. 슛! 다시 막았어요! 막아내죠. 오미드 슛! 자, 여기까지는 어렵죠. 이창우 선수. 자, 우리가 소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공을 다시 뺏긴 것이 좀 뼈아프네요.